안녕하십니까 드림지게차 구독자 여러분들, 오늘 6m짜리 아시바 파이프 16다발을 하차하겠습니다. 오늘의 파이프는 신상입니다. 따끈따끈한 파이프입니다. 그래서 더 미끄러워요. 일단 화물차를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 공간이 너무 좁아갖고 작업이 하기 힘들어요. 요즘 영상은 듀얼캠입니다. 큰 화면은 블랙박스의 화면이고 작은 화면은 박스캠이나 마스터캠이 됩니다. 그냥 하나만 올리는 것보다 듀얼캠을 같이 써서 올리는 게 훨씬 힘들어요. 왜냐면 두 개 싱크로율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작업에 열중하다 보면은 이 카메라 촬영에 신경을 쓸 수가 없거든요. 일단 제 본업이 유튜버가 아니고 지게차 아닙니까? 지게차?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에 치중을 해야 돼요. 이게 16다발에 22톤이라니까 한 다발에 약 1.4톤 조금 안 됩니다. 그래서 안전하게 두 다발씩 같이 하는 게 좋겠죠. 자, 이런 경우 한 줄에 파이프가 4다발입니다. 여기서 두 다발만 빼내려면은 발을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? 잘 모르시겠죠? 그리고 저희의 4단 파이프는 발도 보이지도 않고요. 얼마큼 들어가는지도 모르잖아요? 그럴 때는 기사분님 보고 좀 봐달라 그러시면 돼요. 안 보이면은 신호해달라 그러면 됩니다. 그냥 뭐 강제로 안 보이는데 하려고 하지 마세요. 떠보면 알겠지만 1m만 들어가면 두 다발 딱 올라옵니다. 제 지게발에는 1m에 노란색 선이 칠해져 있어요. 항상 칠하고 있죠. 우리 같은 밴드의 지게차 분들은 저것을 네일아트라고 해요. 저는 네일아트라는 거죠. 그렇다면 네일아트가 꼭 멋내기만이 아닙니다. 네일아트는 손톱도 보호해주고 또 기능성도 있는 거예요. 제 지게차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멋을 내려고 노랗게 네일아트한 게 아니죠. 1m 들어갈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함입니다. 그래서 4단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니까 기사님 보고 꼭 봐달라 그러세요. 그러나 그거 봐주시면서 너무 또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. 이 물건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. 또 지게빨이 올라가는 물건들은 에펙키로에서 수톤까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부딪혔다가는 엄청난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요. 지게빨 봐주시거나 또는 고인물 봐주실 때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세요. 사실 여기는 뭐 사실 지게빨 꽂다가 뒤에 파이프가 저쪽으로 떨어져도 상관없어요. 그러나 주택가 같은 데서 내릴 때 뒤에 뭐 승용차 같은 게 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파이프는 미끄럽기 때문에 급격하게 회전을 하면 파이프가 휙 돌 수가 있어요.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한 다발에 1.4톤 가까이 되니까 엄청 무거운 거예요. 1.4톤이면 1,400kg 아닙니까? 자, 이제 좀 화면을 더 빨리 돌리겠습니다. 한 줄에 네 다발 한 번에 뚫려면은 몇 톤 차 필요할까요? 7톤 차가 있으면 되겠습니다. 7톤 차 이상이면은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겠죠.
8톤이면 더 좋고요. 이런 짐을 내리다 보면 7톤이나 8톤이 참 부러워져요. 막 사고 싶고 막 가지고 싶고 그렇답니다. 아마도 장비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간에 새로운 장비나 더 큰 장비를 갖고 싶은 욕망은 다 있을 거예요. 어쨌든 그것은 희망사항이고요. 요거 파이프를 밟고 들이다급하기 때문에 두 다발 뜨는 게 딱 맞습니다. 물론 제 차인 4.5톤 기준이죠. 차에 다급하기. 뭐 세 다발씩 떠도 안 되는 건 아니죠. 지금 세 다발 뜨게 되면 이 숫자도 안 맞고 또 발을 깊숙이 넣어야 됩니다.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냥 두 다발씩만 하세요. 아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. 어차피 저야 두 다발씩만 뜨면 딱 좋아요. 8번만 뜨면 됩니다. 파이프 가운데 밴딩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만 잘 맞춰서 뜨면 어려울 거 하나 없는다고 합니다. 아, 이거 나레이션 녹음할 때 대사라도 뭐 하나 없다 적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누구랑 같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주저주저 떠들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. 툭 하면 바로 못 보이고 말 못 막히고 방송하는 분들 대단하다고 봅니다. 방송에서도 왜 그 예능에 애드립을 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아, 존경스러워요. 보고 있으면은 무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게 진짜 예술은 예술입니다. 아나운서 분들의 그 또박또박한 말투도 부럽고요. 예능인들의 재치 있는 애드립 4줄 쐈는데 사실 4줄 쏴도 되는데 너무 높으면 좀 위험하잖아요. 작업하게 되는데 그래서 3줄만 쐈습니다. 마지막 짐을 들어갑니다. 어떻게 보면 깔끔한 짐이죠. 두 다발씩까지 8번 했겠다.